다들 애써서 애쓰고 공부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걸 제가 압니다.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무언가가 이렇게 뭐가 공부인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 공부, 학교에서 하는 기초 공부가 있고 사회에서 하는 실질 공부가 있습니다. 실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공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기초 공부를 학교에서 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사회에 나오니까 사회에서 그냥 직업인이 된다라든지 사회인이 된다든지 이렇게 바로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시행착오 속에서 사는 그런 꼴이 났던 겁니다. 기초 공부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한데 사회 공부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회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 공부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하고 가다 보니까 반쪽 공부만 하고 세상에 우리는 맞닥뜨리다 보니까 엄청난 어려운 자 이런 결과를 낳는 그 우리 국민은 전부 다 이걸 경험을 했을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왜 이 질서 없이 우리가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때고 정리를 해야 될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후배들 후손들한테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정리를 못 해주면 후손들도 정확하게 또 후배들도 내 전철을 밟아야 되고 또 차고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또 가야 되는 엄청난 일들이 다시 발생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앞에 우리가 먼저 경험했다라는 것은 그냥 죽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앞에 경험한 거를 잘 정리해서 후손들한테 잘 정리해서 남겨줄 때 그럴 때 후손들은 살기가 더 좋아지는 삶을 살고 그 후손들이 또 이런 것들을 모범으로 보면서 자기가 사는 것을 어떻게 정리해줘야 된다라는 길도 놔주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 후손들이 그 뒤에 후손들한테 아주 모범적으로 우리가 살았던 발자국을 남겨서 너희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훌륭하게 사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와 같이 공덕을 입어서 천상을 우리가 가는 데에 우리가 그 공을 다 같이 누리게 되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동안거라고 하니까 선생님 우리도 종교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신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우리 민족 공부를 지금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 민족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종파다 무슨 어디 그 신앙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을 믿는 자도 국민이요 믿지 않는 자도 국민이고 세상에 열심히 사는 자도 국민이고 모두 우리는 같은 겁니다. 신앙을 우리가 믿는다고 모이는 것은 거기에서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걸 더 일깨워줄 수 있는가 해서 가는 것이지 모르는 걸 더 일깨워줄 수 있는가 이것이지 인자는 매달리기 위해서 간다라는 이 사고방식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국민이 깨야 우리 국민이 깨야 그래야 엉뚱한 짓을 하면서 우리 국민을 조롱하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이 깨야 될 때다. 이때까지는 인류의 문물을 한꺼번에 겪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실수도 하고 모든 모순도 빚고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아나로그들은 엄청난 것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모순을
빚어도 내고 우리가 그 안에 빠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이 세상을 지금 살아온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거를 후회하고 있고 남을 탓하고 있는다면 내 삶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것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때까지 우리가 이양 살았으니까 이것을 얼마나 걸음을 삼아갖고 앞으로 미래의 삶을 우리가 밝혀나가느냐. 여기서 우리 국민의 앞날이 달려있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미래의 행복이 보장된다는 사실이지 남을 헐뜯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한뜸 바뀌지 않는다. 삶이 좋아질 수 없다 이 말이죠. 여기서 턱걸이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이. 누구도 남을 낼 일이 아닙니다. 사회가 잘못 보이든 정치를 잘못하든 종교가 잘못하든 신앙에서 우리가 잘못 이렇게 하든 이런 것들을 탓할 일이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을 스승님은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남을 시키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당신들이 나한테 도와달라 했으니까 바르게 풀어가는 법을 가르친다. 너 삶을 바르게 가져가라. 응? 바르게 사는 걸 방법을 몰라서 너희들이 헤맨다면 내가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것이니까 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자는 절대로 성불 받고 내가 공부를 덩어시하고 막 사는 자는 절대 아픔을 맛볼 것이라. 더 본다. 사람의 어려움은 한정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 계속 추락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자는 그 추락에서 멈춘다라는 거죠. 여기서 키를 바꿔야 된다. 올라가는 것으로. 내 삶이 아주 이 기름지게 이제 빛나게 살아나가는 길로 틀어야 되지. 내가 한탄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남의 탄만 하고 있어서 안 된다. 우리 국민의 모두 나는 이 부분에서 조금 잘못한 게 있고 저 사람은 이 부분에 잘못한 게 있고 또 저 사람은 이 부분에 잘못한 게 있는 것이지 누구는 많이 잘못했고 누구는 안 했다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 자신도 올바르게 산다라고 하면서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혼탁하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도 잘못 살았든 잘 살았든 이런 걸 논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고자 해서 이 민족의 공부 동안글을 스승님이 지금 끌어내는 겁니다. 동안거라는 원리를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사계가 뚜렷한 이 나라, 해동 대한민국은 사계가 뚜렷한데 이 겨울 한철은 말이죠. 겨울 한철이 90일, 90일 이 겨울 한철은 이 동물이 동면하죠. 응? 그러면 이 나무도 이렇게 물을 내리가지고 휴면을 합니다. 이렇게. 그 휴면을 하면은 이 동물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동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해를 이렇게 팍 나도 헤매다가 지친 거, 모질한 거 이런 걸 다 뭔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요래서 이게 동면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봄 되면 새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나무는 올 한 해를 잘 버텼다라는 거, 버티고 아주 많은 이런 그 이게 삶이 있다가 이 물을 내려가지고 이제는 모두 활동을 중지하고 뿌리에서는 엄청난 치열한 작업이 들어갑니다. 내년을 위해 가지고. 내년을 위해 가지고 이 뿌리가 땅 안에서 엄청난 작업을 해서 내년에는
무엇이 태풍이 어떻게 올 것이며 뭐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지금 이 내년에 있을 일을 지금 올게 벌써 이 전부 다 기운을 다 가지고 들어가서 요 안에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봄에는 이제 여기서 뿜어내는 아주 그 이 에너지는 올 봄부터 가을까지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고 어떤 변화에도 이길 수 있겠고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위로 이렇게 모든 영양분을 뿜어주고 기운을 이 땅에서 뿜어 올려서 이 올 한 해를 견딜 수 있도록 이 작업을 한다는 사실이거든. 우리는 인간은 우리가 겨울 한 해 동안 내 자신의 모지렴을 다시 둘러보고 내가 올 한 해를 살면서 뭔가 잘못한 게 없는가 또 그런 게 만일에 있다면 내가 찾아도 보고 모른다면 한번 두드려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번 겨울에 내가 잘 갖추고 모지랜 거는 갖추고 또 잘못했던 거는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잘 만져서 동안거를 우리가 안거를 한다라는 게 안거가 이 대한민국만이 동안거라는 단어가 있게 돼가 있습니다. 사계가 뚜렷한 이 해동 대한민국에서 원래가 동안거라는 용어를 썼던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중원에 우리가 살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밖으로 나가면서 이런 게 밖에 나가서 어떻게 만져지고 이 나라에서는 이제 손을 놨던 때가 있었는데 이 민족이 왜 동안거를 해야만 되는 민족이냐. 인류의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진화 발전하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인류의 지도자가 되려면 내가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되고 혈통을 DNA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인류의 지도자가 하니까 뭐 이렇게 늘 지도자냐. 지도자가 이 세상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도자가 필요할 때가 있고 일꾼이 필요할 때가 있고 여기 이제 세상이 다른 거죠. 미래는 어떻게 되냐. 지도자가 필요할 때입니다.